좋더라. 머리가 안 발라서 모자 안 쓰고 나오면 감기 걸릴 것 같아가지고 모자를 썼어. 와. 저기 아니에요? 저거? 아까 지도상으로 저기던데. 아, 건너편이에요? 동네가 이쁘다. 뭐야? 왜? 왜 여기 아니야? 왜 아니야? 어? 나 못 내려줬나? 잠깐만. 아닌데? 거기로 찍었는데? 도서로 찍었는데? 그러면 서둘러야 돼. 아, 잘못 왔다. 잘못 왔어? 걸어가야 돼? 어. 얼마나? 위를 쭉 가야 된다. 가자, 가자. 걸어서 10분 걸린대. 걸어 10분 걸리고 차로 4분인데. 근데 보려면 기다릴 시간이 급하지 않을까? 그렇지도 않아. 제가 잘못 불렀나 봐요. 주소를 복사해서 붙였는데 다른 데인가 봐요. 그래서 잘못된 데를 내려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도보 10분 정도. 어이없네. 근데 멀미 나서 잘 됐어요. 죽을 뻔했어. 걸으니까 살겠어. 공기는 좋아. 어, 미세먼지도 너무 미세먼지.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는 캐나다에 있습니다. 여기부터 시작해봐. 둘, 셋.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는 캐나다에 도착했습니다. 토론토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토론토에는 아주 눈이 많이 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는 리바이벌 바고요. 저희가 그 언제지? 토요일날 코리안 스플래시 쇼케이스에서 공연하게. 아, 여기 밑에서요? 네, 공연장의 1층입니다. 명리 씨 어제 잘 잤어요? 잘 못 잤어요. 숙취. 배고파. 그렇죠. 나는 샐러드 먹었는데도 배가 고프네. 시푸드 샐러드 사갖고 먹었는데 물가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이랑 비슷한 느낌. 사 먹으면 많이 비싸. 사 먹으면 비싸고 인건비 비싸서 그런가. 어제 먹은 그 라멘이 인당 25,000원 넘었습니다. 팁까지 하니까 그게 술이랑 해갖고 술이랑 해서 팁까지 하니까 4로 나누니까 25,000원 넘더라고. 고급 라멘을 먹었네. 진짜 초고급. 인터뷰는 언제? 12시 10분부터 하고요. 위에서 이제 한 팀당 8분씩 돌아가면서. 아, 근데 왜 바 안 여냐? 술을 다오. 아, 오늘 인터뷰 3개가 예정돼 있었고 12시 10분이라서 지금 해야 그는 약속되어 있던 인터뷰 매거진이 아직 도착을 안 해서 그 다음 팀 20분 팀부터 할 예정이고, 오늘 캐나다에 트램이랑 지하철이랑 이런 게 다 고장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좀 애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늦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워낙 눈이 많이 오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뭔가 인터뷰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이, we are drinking boys and girls choir and you are listening the Cashbox Radio. 오. Perfect. Thank you. 어젯밤에 연습했어. 아니. 원래 잘해. 안녕하세요. 저희는 캐나다 토론토 인디 위크를 즐기고 있습니다. Hi, I'm Yuri. I'm Mina.
We are trading boys and girls choir and you are listening to Indie-Can Radio. Welcome to Indie Week. Beautifully done. Now you want to do a take two. Goo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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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일정 없어. 데이 오프. Yes. 아, 옆으로 오시죠. 제가 안 보이겠구나. 과일 살 거야.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오자. 그러자. 화가 너무 예쁘지 않나? 거라 거라 누가 제일 이쁘니? 백살 봉지야? 이 라즈베리가 3에 남으신 뭐죠? 서양에 오면 싸 3달러밖에 안 해. 머스켓도 없는 아니네. 머스켓 아니네. 어? 근데 싸다. 청초도 싸다. 2달러가. 아니, 그 초콜릿이네. 어 이거 가져갈 거야. 씨. 드려나요? 벤치에 봉자리를 잠깐 내려놓고 사진 찍을까요? 사진? 사진 찍는.. 아 영상 찍으러 온 거예요? 근데 사진은 네. 여름 복장 있어야 된다니까. 전 있습니다. 벗으면 됩니다. 나머지 분들이 없기 때문에. 여름 복장 없지? 있지! 영진이 없지. 아 오케이. 아 지금 없지. 응. 근데 나 이거 다 벗으면 티셔츠 한 개 딱 달라졌는데 그러면 일종의 여름 복장 아니가? 어? 그치. 그러게. 미나도 나도 미나 탑이잖아. 응. 어, 지금 찍을까 오늘? 지금 찍을까? 벤치에 이거 올려놓자. 이거 올려놓고 어. 아. 난 춥다. 이 정도 괜찮다 지금. 마침 이 티셔츠 입고 있어. 아이고 어쩌나. 아이고 총각 감기 걸린다. 서론에서 이러고 찍은 거 재밌네. 어디까지 가요? 쭉 저기 세계 저거 외국 교도소에 나오는 저 테이블 벤치. 땀날 거야. 여기. 방금 차량 없음. 저희 캐나다 온 김에 이곳의 풍경을 활용해서 프로필 사진을 찍었는데요. 지금 아니 아트 디렉터가 이 추운 겨울에 반팔 입혀가지고 감기 걸릴 것 같단 말이지. 뭐 사실 뭐 그렇게 뭐 안 추운 거가 그럴 수도 있는데 현재 떨어져. 진정해. 네, 저희는 오늘 일정 다 마치고 지금 숙소 앞에 있는 임페리얼 펍에 와서 술 한 잔씩 하고 있어요. 영진 씨는 맥주 마시고 저는 마가리타 주문했어요. Keep drinking. Nice. 저는 60온즈 맥주를 시켰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걸 여기다 따라 묻는 거야? 아이고. 보통 해외 일정 오면은 되게 빡빡하게 돌아가는데 투어가 아니고 이제 페스티벌 참여하러 온 거니까 그래서 좀 일정이 여유로워서 좋고요. 보통 영국이나 뭐 이렇게 인도네시아 투어 갔을 때도 하루 공연, 오전 이동, 저녁 공연, 오전 이동, 저녁 공연 이런 일정이었는데 이번에는 하루 공연하고 또 이틀 쉬고 또 마지막 날 또 두 번 공연하니까 캐나다 오기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가서 좀 쉬어야겠다. 한국에서는 사실 일도 하고 밴드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쉬는 정말 한 두세 달 동안 쉬는 날 단 하루도 어떻게 일정이 없는 날 없이 계속 생활을 했었는데 드디어 캐나다 와서 쉽니다. 무욕도 하고요. 뜨거운 물에 무욕도 하고 잠도 좀 많이 자고. 안녕. 잠 오네요. 아니 이제 시차 때문에 밤낮 없이 졸려. 네, 자꾸 어지러워요. 어지럽고 뭐 근데 며칠 있는 게 아니니까 시차 적응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을 것 같고 시차 적응할 만하면 돌아가서 또 헤매겠죠. 가자마자 일해야 된다는 게 또 지옥 같네요. 제 내년에 거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을 좀 덜 하게 될 예정이라서 몸 관리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컨디션 관리? 또른데 다른데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네. 그래서 마음이 좀 편해지고 있어요. 마음 편해지고 있고 다음 작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되겠지 뭐. 예. So we have like big groups of people. Sun Seekers from British Columbia.